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대로 살아도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어려울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분이 자기 장인어른에게 쫓겨서 막 광야를 헤매고 피해 다니다가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 유대 땅에 있는 그일라라는 성, 그일라 모르셔도 됩니다. 그일라라는 성이 지금 블레셋이 침공하면서 어려워져서 까딱하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 다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저들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을 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던 광야 생활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에 있다는 소문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울에게 들립니다. 그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오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진짜로 저를 치러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온다 그럽니다. 안 오면 좋겠구만. 온대요. 그러면 자기는 성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우리 목숨을 바쳐서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성을 구했는데 이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를 내어줄까 안 내어줄까 배신하면은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 속에서 있었던 기도가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은 이렇게 뒤를 봐줘도 배신이 있고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렇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울 때마다 뭐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우리 주특기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언제? 위기 때. 평소에도 더 많이 하면 좋겠구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거부가 되는지 모릅니다.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형을 쏘게 먹었잖아요. 형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잖아요. 소문 들립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한테로 오고 있다고. 참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얍복강 가에서 참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형을 만납니다.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다 깨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처음으로 광야에서 전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전쟁할 때 모세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앞장세우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두 명을 데리고 뭐하러 올라갑니까?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자기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 구해낸 그 애굽에서의 자기 동족들이 손을 올리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을 올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되지. 근데 손이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는 막 지고 막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두 사나이가 이름이 뭐예요?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도에 손을 붙들고 올립니다. 손을 올리고 있는 종일 동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막 기도를 막 밤을 새서 다 하루도 해보고 이틀도 해보지만 그 다음에 가면 지칩니다. 왜요?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쑥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앙이 너무너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바알 신들하고 한번 대결을 하는 성경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시합을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냥 겉으로는 그거 게임이 안 되는 거 알죠? 왜 게임이 안 되나 하면요, 바알신 주특기가 뭔가 하면 천둥 번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 떨어지는 시합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여호와가 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장면에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아계심을 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런 장면들이 뭡니까? 다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사무엘상에 가면은 여자 둘이가 나옵니다. 한 집에 여자 둘이. 한 지붕에 여자가 둘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나쁘죠. 엄청 나쁘죠. 근데 한 여자는 아이가 있고 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여자가 아이 없는 여자 한나에게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격동했다 그럽니다. 막 성을 도두고 막 쿨하게 막 한나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한나가 뭐를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를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그러다가 자기도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지치니까 자기도 입만 달싹달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던 사람이 뭐라 그러죠? 와서 톡톡 치면서 여자여 술좀 끊어라. 여기는 술 먹고 와서 기도하는 데가 아니다. 그럴 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술을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통해서 내고 있는 기도를 한다고. 성경을 보면은 그런 기도들이요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들입니다. 이제 오늘도 보면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염두에 두고 일단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고는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그러는 건 지금 앞에 나온 걸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자마자 변형됐습니다. 제자들은 누가복음 보면은 쿨쿨 자고 있는데 확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산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냥 변화산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변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와 봤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나 봤더니 제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귀먹고 벙어리라 그랬습니다. 이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왔더니 제자들이 뭐 꿈쩍을 못 합니다.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하시면서 오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마가복음 9장. 자, 내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이 아이가 청각장애고 언어장애인데 그냥 청각 언어장애가 아니라 이 아이는 귀신이 들린 아이입니다. 이게 귀신이 들린 아이인데 18절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며 파리하게 하는데 선생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못 고치더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이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기억하셔야 돼. 1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곧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하고 연관을 뭐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데려왔더니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품고 막 넘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아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게 21절이죠. 21절. 그리고 이제 22절. 이제 앞에 나오는데 앞에 한번 보실래요? 21절 언제부터 그랬느냐? 아이 때부터 그랬습니다. 22.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아이 때부터 저를 죽이려고 불, 물 가리지 않고 막 잡아 던지는데 아이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If you can do anything, 뭐라도 할수 있으면 우리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으면, if you can, 뭐든지 할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세대요. 믿는 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4절 아버지가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해요? 믿나이다. 지금 귀신 들린 애 하나 갖다 놓고 전부 믿음이 적은 세대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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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25절 이제 쫓아내 주십니다. 25.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때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발작을 이렇게 하면서 나아갑니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모여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도 가고 귀신 들린 아이도 말짱해져서 가고 주변에 호기심이 있던 사람들 다 갔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제자들입니다. 집에 조용히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이 귀신을 왜 못 쫓아냈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저 앞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은 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믿음이 없어서 이래야 되는데 29절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29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믿음이 있어야 이런 놈들 쫓아내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믿음이야 뭐 예수 믿는 믿음이고 십자가 보혈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으면 되지. 내가 믿습니다. 그랬는 이 말에다가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못 나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무엇으로, 자, 믿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너희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지. 이래야 되는데, 뭐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을 꽉 붙들고 믿으면 그냥 제 믿음 있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게 돼 있다고요? 기도하게 돼 있다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은 강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론으로 가서 쭉 이렇게 할 때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전부 기도예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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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주신다 기도 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 성경 말씀하면 우리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잘 붙들고 믿음이 신앙생활하는데 바탕이 되고 이러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거는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잘 되어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깰 때도 기도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종류는 뭐 없이는요? 기도 없이는 믿음 없으니면 아닙니다. 믿음은 다 있죠. 작건 크건.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요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우리 다 합니다. 식사 때 기도 다 하시잖아요. 힘들면 다 기도하잖아요. 어려우면 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이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 평소에는 그냥 나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속에 북받치는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막 울더라고. 왜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는 우리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서 딱 안 하고 잊어먹는 게 있더라고. 옛날에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와서는 그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옛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지은 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얼마나 울었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이걸 다 내어놓으면서 범벅이 되면서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갑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몸밖에 드릴 게 없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껏 왔는데 언제부터인지 교회에 언제부터인지 우리 입에 회개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죄를 덜 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까먹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죄라는 것이 있으면요,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은혜로운 그리고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정상적인 것으로 복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가리고 있어요? 죄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쉽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언제? 지금 시대에. 한 30년 정도는 된 것 같아.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오르간 반주에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속을 이렇게 내 뒤를 돌아보시고 아 맞아 내가 그런 잘못도 있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하고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간은 우리에게서 이것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저게 너무 답답한데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나 제가 불편합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참 이런 거 다른 성도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한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게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귀신 쫓아내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도는 안 한다고요? 회개의 기도는 잘 안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혼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하고 딱 마주 서서 기도를 조곤조곤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하네요. 저는 꽤 배웠다고 생각했고 저는 꽤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잘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속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내놔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임합니까? 내 속에 정결함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대는 세상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도 세상이 주는 게 있어서 그 짜릿짜릿짜릿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몸의 반응이나 우리 속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나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는 피해 다녔지만 장수로 다시 그 나라를 섬기다가 그리고 왕이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영토가 넓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붙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주 강대국이 됐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은 철이 지나서 왕들이 전쟁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해야 되는 전쟁이 또 남아 있습니다. 조그만 전쟁이.
왕들이 전쟁 나갈 때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은 왕이잖아요. 뭐 해야 되죠? 전쟁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 나가고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러고는 왕궁에 있다가 눈에 보이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쁜 여자입니다.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죄를 짓잖아요. 성도 여러분, 남의 집 얘기지만 그 여자 이름 뭐예요? 예, 아시는 분 많네.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우리하고 상관없는 여자지만 유명한 여자잖아요. 이제 데려와서 쥐도 서대 모르게,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못된 짓을 하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이니까 아마 조금 되겠죠. 얼마 있다가 기별이 옵니다. 저 임신했어요. 참 이 왕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왕이지만은 왜 어찌할 바 모릅니까? 세상 역사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왕은, 그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이 또한 완전 범죄를 위해 가고요. 불러가지고 잘 대접하고 잘 먹이고 그리고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자라고, 너 참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땡큐 그리고 고맙다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리운 아내도 보고 그렇게 해서 갈 건데 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안 가고 참 궁궐 문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내 부하들이 그리고 나와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이렇게 호의호식을 할 수 있나, 편하게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는 가지를 않습니다. 며칠을 그러는 거 있잖아요. 며칠을. 정말로 다윗은 누구한테 말을 못하지만 아주 당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하나 쓰잖아요. 무슨 편지 써요? 지금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 죽이라고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아군이 푹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제일 선봉에다 세워놓고 너 싸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후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골리앗이 장수지만은 혼자서 어떻게 싸웁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아세요? 누군 알아요? 떠요. 자기 알고 바세바 알고 떠요. 마귀가 알잖아. 마귀는 양심을 쿡쿡 찔러대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뼈가 상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하나 툭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 와서 죄를 막 휘법합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많이 늦었죠.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인생이라, 그 죄짐을 끙끙 지고 회개를 빨리 했으면 우리라도 안 죽고 참 그럴 텐데 얼마나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시편 51편을 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품고 있을 때의 그 상황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참 그러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51편에 있는데요. 일단 51편 17절에 보면 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자기가 가만 보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 인생은 어차피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지울 수밖에 없지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 지은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토해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살펴보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51편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이거 속상해서 하는 그 상한 심령 아닙니다. 죄를 움켜쥐고 있다가 이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끙끙끙끙거리면서 토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니. 가만 보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려면 내 속에 죄를 품고 있거나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면서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연약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쩌면 알면서도 그 죄를 그냥 품고 아무도 세상에 몰라서 완전 범죄라고 있던 자기 몸 상태가 어땠습니까? 뼈가 다 상해가고 몸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51편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51편 위에 제목이 다윗의 시 밧세바하고 이렇게 사건 치르고 난 뒤에 자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꾸짖고 난 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시를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 도말이 뭐예요? 도말, 죄가 있으면 거의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죄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2절, 나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말갛게. 제가 1부 때도 물어봤습니다. 말갛게가 무슨 뜻이에요? 말갛게 뜻은 대충 압니다. 말갛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부엌에서 권사님께서 말갛게 소고기 무국을 끓이셨다. 그때 그 말갛게 넣거든요. 말갛게 무슨 뜻이에요? 투명하고 깨끗하게란 뜻입니다. 그렇죠? 깨끗하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죄 덩어리인데요, 이 죄를 씻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외에는 이걸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3절, 대저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제가 진죄를 알잖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냥 품고 있었더니 이게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서 보는데 나에게 뭐가 가리워 있습니까? 죄악이 가리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비참하게 짝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지만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그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궁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시입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죄를 토해내고 용서함을 받으면 이런 사함에 그게 있잖아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를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많이 받고 참 시편도 짓고 기도도 잘하고 용사지만은 가만 보니까 인생은 죄 덩어리라. 그냥 인생 자기를 의지하면서 그냥 살아가면은 죄 중에 출생해서 뭐 죄를 잉태해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죄를 고해내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걸 끊어내 가야 된다는 겁니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때까지 이 속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가보니까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어디 등장하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짐승을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를 때 우슬초를 씁니다. 그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있지 않을 때는요, 막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뭐요? 꺾으신 뼈로. 다른 데로 보면 막 뼈가 말라갔다 그랬습니다.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죄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려고 그러면 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돌이키시고 나를 깨끗하게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과 11절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입니다. 성경에는 창조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말이.
그런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입니다. 그 단어를 여기에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접하고 냄새나고 참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싸고프버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것 갖고는 되지를 않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이 다윗이 두려워했는 게 11절입니다. 범죄하고 내 죄가 나를 가리고 있고 하나님은 날 보시고 싶어도 이 죄 때문에 보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고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내 속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가고 나는 참 믿는다 그러면서 못되게 그렇게 지금 있는 상태 가운데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뭡니까? 주의 성신을 11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성신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질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찬송도 이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때 되면 가잖아요. 왕이니까 그걸 다 하죠. 아무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해 주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는 거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저는 피조물이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나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을 잘 보게 됩니다. 회개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회개 기도를 해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 잊어먹어서 그런지 요즘 죄를 덜 지어서 그런지. 그런데 죄 중에 출생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소욕은요 자꾸 성경 말씀에서 떠나려고 그러고 하나님 손아귀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답답하고 이런 기도 하셔야죠. 어떨 때는 막 하나님 그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딱 멈추어서 하나님 제 속에 이런 덩어리가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네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많은 우리 선배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보셨어요? 이런 대화.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대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저것 주여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자기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었어. 그 대화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좀 뵐까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자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고 빠이 그러고 가면 그게 대화예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성도님들 기도는 뭐예요? 대화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급하고 답답하고 눈물이 툭툭 떨어져 나와도 하나님 이거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천천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떠납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기억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 안 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뭐예요? 모르고 지은 죄 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는 말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리웠던 죄로 가리웠던 하나님의 시선이 죄로 가리웠던 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은혜의 빛이 이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만 1대1로 딱 서서 진짜로 대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냄새나는 걸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참 연약해서 신약성경의 사도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너희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겁니다. 나만 아는 거. 그런 거를 어떻게 버립니까? 기도 시간에 회개하면서 버리면 다 끊으셔야 되는 거죠. 성도님도 이거는 모두 다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면 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라고요? 그냥 대놓고 여기 나와가지고 저는요 이런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다 그때는 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한 2주쯤 지나면 저 사람은 그렇대 속으로 이렇게 뭐 이렇습니다. 그런 거 자기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에게 푸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가 넘어갈수록 묵은 죄만 짊어지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요.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간구할 거 많잖아요. 막 하는 것도 하세요. 하시지만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내 속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 좋지 못한 것들, 저질렀던 것들 이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용서해 줄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회개하라고 앞서서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도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죄 덩어리,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왜 그렇게 죄 짓기를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남도 미워하고 생각으로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조용한 시간에 집에 돌아가서 가슴을 붙들고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가 집집마다 하나님 있게 해주시옵시고 다음 주일 돌아올 때는 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